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짜무데니고요. 오늘은 기존에 진행하던 컨텐츠인 제품 딱 하나 깔끔하게 리뷰하는 컨텐츠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 이미 각종 커뮤니티나 옷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대란이 났던 그런 대란템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리뷰하면 다 모아서 리뷰를 했잖아요. 스피디하게 영상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살짝 좀 이런 거 다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품 하나씩 리뷰하는 걸 좀 자주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아이템이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이템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식 입점이 안 되어 있어서 온라인 커머스 직구 채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GU 모카신입니다. 어퍼는 소가죽이 사용됐고 밑창은 합성 고무가 사용됐습니다. 컬러는 베이지랑 블랙, 사이즈는 230부터 280까지 10단위로 나옵니다. 구라비라고 하더라고요. 구라비, 일명 구라비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유니클로? 이런 가성비 브랜드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GU는 유니클로보다 더 가성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란템으로 네이버 카페나 다양한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는 아이템이고, 실물이 궁금해서 아무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보자면 진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왈라비와 되게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마침 또 왈라비 블랙 모델 하나 있어서 쉐입이나 느낌을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할 모델은 스투시 협업 모델이긴 한데, 일반 클락스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신발의 무게인데, GU 왈라비 같은 경우는 가벼운 밑창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신발 자체의 무게는 일반 클락스 왈라비보다 훨씬 더 가벼운 편이고, 가죽의 퀄리티 또한 리얼 레더로 제작이 돼서 막 크게 뒤처지는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아. 클락스 왈라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신발 안쪽에 절개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다? 아무래도 저가형 신발이다 보니까 스티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여기 앞에 부분은 좀 스티치가 좁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또 넓게 돼 있거든? 스티치 간격이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성비 모델답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브랜드 로고도 없어요. 완전 기본 무지 신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끈 자체가 우리가 가죽 신발을 많이 신는 신발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 운동화끈으로 들어가 있어서 신발끈만 바꿔서 잘 매치한다고 해도 기존의 느낌이랑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데일리하게 신기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신발을 실착했을 때 느낌은, 일반 클락스 왈라비 같은 경우는 밑창이 크레페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GU 왈라비보다 더 나가는 대신 훨씬 더 좋은 착화감을 제공하는데, GU 왈라비 같은 경우는 발이 편하다거나 뭐 밑창이 편한 이런 신발은 절대 아니고, 신발 밑창은 전반적으로 좀 단단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화 브랜드 많이 신는 분들 다소 불편한 착화감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스웨이드로 제작이 된 모델이라 가죽이 주는 발의 피로도는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가죽 신발을 많이 안 신으시는 분들도 데일리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쉐입은 GU 모카신이 훨씬 더 볼드하게 나왔습니다. 클락스 왈라비 모델이 좀 얄쌍해서 싫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신발 쉐입이 아예 달라서 좀 와이드 팬츠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GU 왈라비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고, 좀 깔끔하고 슬림한 핏의 팬츠를 많이 매칭하시는 분들한테는 클락스 왈라비가 훨씬 더 궁합이 좋은 느낌입니다. GU 모카신은 280 사이즈, 그리고 클락스 왈라비 같은 경우는 290을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 말은 GU 모카신이 좀 사이즈가 여유있게 나왔다는 거죠. 230부터 280까지 나와서 90 정도 신는 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GU 모카신 자체가 사이즈가 크게 나오기도 했고 발볼 자체도 클락스 왈라비보다 좀 더 여유있게 나와서 어느 정도 발 큰 분들한테도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클락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앞코의 높이가 낮은 편인데, GU 모카신 같은 경우는 요 앞코 높이가 좀 높게 올라오네요. 위에서 봤을 때 GU 모카신이 주는 느낌이랑 클락스가 주는 느낌이랑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같이 구매를 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왜 대란템이 될 수 있었냐면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한 퀄리티와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락스 자체도 되게 길거리 많이 모이고 옷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매치를 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가성비까지 잘 나오다 보니까 아마 다들 많이 구매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매할 만하냐 안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무 구매할 만한 것 같고, 사이즈 폭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280 자체가 완전 그냥 작게 나온 280이 아니라 285에서 290 사이로 나왔다고 생각이 돼서 에어포스와 동 사이즈 혹은 반 사이즈 작게 가셔도 충분히 예쁘게 잘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리얼 스웨이드로 돼 있어서 저렴한 느낌도 안 나고 중창 같은 경우도 크레페솔 느낌 나는 고무창으로 제작이 돼서 오히려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이점이 있는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락스 기본 왈라비 모델 같은 경우는 10만원 중후반대에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정가 대비 거의 4분의 1, 5분의 1 이상 저렴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블랙으로 한번 입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스투시라던가 프림이라던가 글로벌 브랜드의 유니크한 협업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클락스를 구매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모카신이 필요한 거면 GU 모카신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 기존 클락스보다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 크레페솔 느낌 나는 중창 디자인, 깔끔한 스티치와 봉제 퀄리티, 가죽 퀄리티까지 다 동시에 잡은 아이템이라 입소문 많이 타고 구매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에 이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전반적인 착화감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착화감에 도움을 주는 오솔라이트 깔창만 깔아도 아마 훨씬 더 데일리하게 잘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GU 모카신을 한번 신어보면서 왜 많이 신는지 한번 저도 신어보고 리뷰를 해봤는데 GU 모카신 같은 경우는 정가를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캐주얼이라던가 좀 힙한 무드에 신을 이런 가죽 신발 찾으셨던 분들은 GU 모카신으로 입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GU 모카신 리뷰였고 영상 올라갈 때까지 제가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입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참고하셔서 코디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